백합은 분홍색이랑 하얀색 섞었거든요. 예뻐요.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고 있어요. 블루베리 나무가 두 단에 14,000원이었거든요. 블루베리 나무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빨리 대라. 지금 누가 막 말 걸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배고파서 그래. 아유, 진짜. 어디지? 저쪽인가 보다. 아, 여기 힐튼 호텔이고요. 제가 체크인한다고 30분을 기다렸어요. 1층은 열팀 기다리고 10층은 20팀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1층에서 체크인 했는데요. 줄 서가지고 호텔 체크인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에서도 한 1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 안 와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 뭐죠? 수영을 못 해봐가지고 그 한 풀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8월 말까지는 못 올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to elsewhere. This love is a mystery, Mr. Curiosity. Be Mr. Please do come and find me. Love is blinded with a time that's never right. Or who am I to beg for difference? Finding love in just an instant when I don't mind. At least I've tried. Well, I tried, I tried. 최선의 방법은 그날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적어두는 것이다.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일기를 적을 것.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 뉘앙스며 사소한 사실들을 놓치지 말 것. 특히 그것들을 분류할 것. 내가 이 테이블, 저 거리, 저 사람들, 나의 담뱃값을 어떻게 보는가를 써야만 한다. 왜냐하면 변한 것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 변화의 범위와 성질을 정확하게 결정지을 필요가 있다. 어떡해, 이거 부러졌어요. 자야겠어요. 수영장 가려고요. 지금 배 힘 엄청 주고 있어요. 어제 피자랑 라면이랑 크림빵이랑 엄청 먹었거든요. 이틀 동안 좀 다이어트한다고 신경 썼는데, 근데 이거 진짜 날씬해 보여요. 얼굴 안 보인다. 따뜻해요, 생크림 따뜻하게 데핀 거랑요. 이거는 오남자 도넛인가? 거기 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크림빵인데 완전히 망가졌어요. 궁금해요. 이거 후김자 도넛, 찹쌀 도넛? 정보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백화점에서 보다가 샀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직 따뜻해요. 일단 찍어 먹어볼게요. 좀 식었다. 이 집 도넛 맛있네요. 도넛이 맛있어요. 찹쌀 도넛이. 이건 말차 크림, 치즈 뭐 그런 거 같은데. 이래요. 잘 먹었어. 특이하다. 전 아까 그게 전통적인 맛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흑임자 돈맛이 더 난 것 같아요. 이런다. 저는 괜찮아요. 말차 좋아해가지고 찍어 먹어야겠다. 따뜻하게.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런 게 유명한 것 같아요, 이 집은. 아, 이렇게 했는데, 이건데,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찍어 먹으니까 좀 맛있다. 저는 도넛이 맛있어요. 아, 이건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아, 도넛 더 많이 사올걸. 아까 찹쌀 도넛을 꽈배기 도넛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찍기 그 느껴지는 전율이 좀 딱딱하더라고요. 부들부들해지 맛있는데. 부들부들 쫀득쫀득 해야지. 그래서 안 샀고요. 저는 아까 찹쌀 도넛은 다시 사 먹고 싶네요. 괜찮았어요. 이거는 튀김 소보루. 튀김 소보루야, 와, 맛있죠.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뭐, 다음 생에. 근데 기름 맛이 많이 나요. 약간 통닭 먹는 느낌? 식용유 맛이 너무 나는데요, 이거는. 이건 식용유 맛이 너무 난다.
찍어 먹으니까 느끼함이 좀 덜하네요, 오히려. 칼로리 안전, 장난 아니죠. 혈관 막힐 것 같아요. 전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먹다 보면 진짜 혈관 막힐 것 같아. 아, 역시 크림빵. 아, 이거 살찌겠는데. 아, 너무 더럽게 먹는다. 아, 좀 녹았다. 좀 늦게 해서 못 먹겠어요. 늦게 해서 못 먹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먹을게요. 커피 먹으면서 먹을게요. 그땐 먹을 수 있어. 지금은 좀 느끼하네요. 그냥 억지로 먹는 것 같이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씩 적어서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시작했죠. 작년 거의 여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책 읽고 그때부터 이제 책 읽고 내가 운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면 모든 일 다 잘 되니까 그 정말 제가 공책에 적어놨던 거 예전에 정말 막연했을 때 적어놨던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 진짜 뜬금없이 적어놨던 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어요. 책 같은 거 보면 뭐 아유 뭐 적어놓으면은 이루어진다. 이거 노력도 안 하는데 적어놓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하는데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저도 이렇게 공책을 보면서 아, 못 이루는 건 있죠. 글도 못 쓰면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가 저를 찾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확고한 신념이 생기거나 하면 아마 그땐 글도 잘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건 뭐 죽기 전에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제는 서면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분식점이에요. 카페 분위기 나는 분식점인데 그런 가게가 서면에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거기 인테리어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떡볶이집인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 그런 분위기 내는 데가 별로 부산에 별로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있어서 맛도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 진짜 배부른 상태에서 떡볶이 14,500원이었고요. 시켜놨는데 정말 그냥 전골 냄비에 인테리어는 그 저기 그 디자이너분이 하신 분이라가지고 디자이너분이 하셔가지고 뭐 괜찮았어요. 근데 전골 냄비에 그 떡볶이는 진짜 집에서 해주신 맛 있잖아요. 근데 떡볶이라는 것이 집에서 해주면 맛이 없잖아, 원래. 그걸 어떻게 보면 욕이죠?
내가 한 맛? 그런 맛인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진짜 내가 이거를 3,000원짜리를 내가 지금 14,500원 주고 먹고 있다는 자체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별로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짜증나더라고요. 뭐 고상 떨어? 막 이런 생각에. 그래서 그런 심리도 소비자 심리도 알고 장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는 들어갈 때만 딱 좋잖아요. 근데 막상 앉으면 여기 이 상만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분위기는 카페인데 앞에 전골이 있는 거죠. 전골 냄비에다가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분식점에서 먹은 느낌밖에 들지가 않는 거죠. 그런 세심한 생각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가게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맡기지 않고 왜 그런 맡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치감이 들지가 않으니까 맛도 별로인데다가 저기 디자인 인테리어랑 그 감성, 그러니까 감성이 일치가 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좀안 좋더라고요. 그 일치감을 위해서 그런 뭐 분식점이 있는 떡볶이 그러니까 퓨전 분식점은 본인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장사를 할 거고요. 20, 30대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 취향이 좀 20, 30대에 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이 있고. 정말 그런 내가 장사를 하고 그런 걸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어젠 그냥 뜬금없이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고 경주를 갈까 아니면 그냥 해리단길에서 브런치 먹고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한번 서면 한번 가보자 하고 간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트렌드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생각 들었고요. 예전엔 카페도 조금 막 어설픈 데가 많았었는데 자꾸 예쁜 카페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 정말 센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도 잘 알고요. 장사는 거의 심리거든요. 특히 감성 카페나 그런 20, 30대 상대로 하는 그런 소비, 뭐지, 서비스직은 특히나 이런 감성 소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 30대는 커피가 맛있다는 이유로 1시간, 2시간짜리 외곽 지역 가서 커피를 마시지 않거든요. 분위기죠. 근데 그 꿈을, 내가 어느 카페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가게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 그런데 이거 더 예쁘다. 너무 멀리 가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고상 떤다고 생각하고, 괴리감 느끼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에 약간의 감각을 더 추가하면 그게 한끗 차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흡족해하고 그 카페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비자 입장에서만 맞추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즘엔 어느 카페 가면 진짜 핫플레이스의 그 기본적인 핵심들, 말샷 스피커, 아이보리,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촛대들, 그리고 뭐, 그 원목 그 빈티지 원목 탁자들 아니면 때로는 뭐 그냥 시멘트 위에 의자들 뭐 너무 정답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인장의 감성이 묻어나는 거죠. 다른 데서 없었던 것들이 곳곳에 보이며 하고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 더 가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여기가 궁금해, 뭐, 주인장이랑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여기가 이 공간이 궁금하고, 여기에 속해지고 싶다. 나도 감각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심리가 생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너무 감정만 앞서가지고. 어렸을 때제 얘기를 또 피해의식? 지금은 이제 점점 그 과거를 잊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소리부터 내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었네. 아, 근데 저는 이 탄산수는 별론 것 같아요. 제 입에 안 맞네요. 이 병은 예쁜데 저는 차라리 그때 뭐야 청인가? 걔또 나이가 들으면 고유명사에 약해지고 그래요. 그럼 장사는 자신 있거든요. 근데 몸으로 쓰는 거, 몸으로 행동하는 거.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건강을. 자산이 몸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기보다 힘 세거든요. 좀 힘이 센 편이거든요. 그렇게 센건 아닌데 이 깡다구가 있어가지고 잘 움직이고 잘 해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냥 늘 로망으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건 예술 쪽이죠. 근데 예술 쪽은 돈이 안 되니까 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면서 막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정말 억울하게 혼나고 가난한 이유만으로 굉장히 뭐죠? 이렇게 무시당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겪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이제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차라리 그런 그 가난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비난과 무시를 받지 않는다면 않았다면 아마 제가 뭐 예술가를 코스프레를 하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모르니까. 그 가난의 무서움이 뭔지 모르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남겨야겠다. 강아지한테 가야겠다.